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또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 분들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자,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 분석 좀 부탁드릴 텐데요. 한화솔루션,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뭐 한화솔루션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현재 누적 적자가 한 1,800억 정도 되면서 이제 주가 부분도 굉장히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태양광의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 감소로 조금 이어졌었는데 원래 적정 가격은 이제 킬로그램당 $7 정도가 이제 적정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36까지 또 치솟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30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지금 가격 안정화를 좀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올해 이제 생산량이 한 67만 톤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악재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미국의 세제 혜택까지 이제 더해지고 있는데 많게는 1조에서 4조까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든의 이제 신재생 법안 통과가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의 올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캐파는 이제 설치 목표 대비 현저히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미국산 폴리와 또 셀 모듈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어떤 세제 혜택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이제 미국 내 전체 모듈 생산량이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시에는 그 수혜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약 8년간 연간 1,400억 정도 이제 총 누적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의 어떤 세제 혜택을 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는 곧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석탄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1개월간 수출 금지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석탄 수입량이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수출이 끊기다 보면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반사익 수혜를 또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올해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눌려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또 38,000원에서 34,000원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예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38,000원까지 얘기해 주셨고 김시현 연구원님 시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산중공업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작년 연말에 EU에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 역설하게 되면서 그 친환경 에너지로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시세가 분출한 다음에 오늘에서도 EU에서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680조 원 투자하면서 그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환경 규제가 강화하게 되면서 그린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연쇄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수원이 이제 이집트 엘바다 관련해가지고 원전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를 선정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공약적으로 이제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인도,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의 이제 대형 원전 수출을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소형 원전인 SMR 시장도 선점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SMR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수의 글로벌 SMR 개발사와 파트너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수주 잔고만으로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8조 원 내외의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원전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에너지원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해상풍력 모멘텀도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는 국내 터빈 두 업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진행을 굉장히 크게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상풍력 수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풍력 2공장을 준공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5년까지 해상풍력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수소 관련해가지고 수소 가스 터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부족에 대한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수출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벤트도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원전을 보게 된다면 뭐 친환경 섹터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보면 영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이슬 전문가께서 좀 마침 지금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셀트리온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지금 주가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분석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요점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현재 뭐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서 좀 확산 중에 있는데요. 향후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있는 이런 치료제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이 레키로나의 어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을 또 검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끝날 시에 기대감도 당연히 받겠지만은 그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패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는 좀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로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가치는 좀 있다라고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오늘 지금 2.7% 지금 소폭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76,2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